소자의 기본 소자의 특성부터 봅시다. 기본 소자의 특성. 우리는 이렇게 생겼는 놈하고 이렇게 생긴 소자하고 이렇게 생긴 소자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얘를 R이라 하고 얘를 L이라 하고 얘를 C라고 하고 R을 저항이라 합니다. L을 코일이라 하고 C를 정전 용량 콘덴서라고 합니다. 얘는 단위가 옴입니다. 얘는 단위가 밀리헨리 또는 헨리입니다. 1헨리는 10의 3승 밀리헨리고 1밀리헨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헨리입니다. 원래 단위에는 괄호 박스를 쳐줘야 됩니다만 편의상 앞으로는 생략하겠습니다. 마이크로페레트, 나노페레트, 피코페레트입니다. 10의 마이너스 6성, 10의 마이너스 9성, 10의 마이너스 12성입니다. 1 마이크로페레트는 10의 마이너스 6성 페레트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얘는 단위가 옴입니다. 1킬로옴, 1000옴입니다. 1메가옴, 10의 3승 킬로옴이고 10의 6승 옴입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얘를 뭐라고 합니까? 일반적으로 원어는 레지스턴스, 저항하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대로 R로 표현합니다. 얘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덕턴스라 표현합니다. 얘는 뭐라고 표현하고요? 저항이고 얘는 커피시턴스 또는 캐피시턴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단위가 옴이고 얘가 헨리고 얘가 페레트입니다. 그럼 얘를 뭐로 고쳐줘야 됩니까? 똑같은 단위인 옴으로 통일을 해줘야 됩니다. 얘는 그대로 R입니다. 얘는 원래 L인데 L은 헨리죠. 여기다가 X를 곱해주면 이 단위가 뭐로 바뀝니까? 옴으로 바뀝니다. X를 리액턴스라 하고 오늘은 용어만 외우세요. X를 리액턴스라 하고 L을 달리 유도성이라 합니다. 이름하여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자, 다시 L은 단위가 밀리헨리 헨리입니다. 거기에 X를 곱해버리면, 리액턴스를 곱하면 그 값이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뀝니다. 그 X는 오메가 L이라 하여 각속도입니다.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라디안 퍼 세크, 오메가를 곱해버렸습니다. 얘는 2πf입니다. 원주를 돌아가는 속도입니다. 2파이가 원의 지름이고 주파수만큼 감겨서 돕니다. 그래서 얘는 2πfL입니다. 자, 인덕턴스 L의 크기가 크고 주파수 F가 크면 유도성 리액턴스 X는 커집니다. 다시 한번 XL은 뭐라고요? 유도성 리액턴스입니다.
유도성 리액턴스는 L이 갖고 있는 인덕턴스에 각 속도 오메가를 곱한 것과 같고 오메가는 원주를 도는 속도로 각 속도로 하여 2πf입니다. 그러면 얘는 L이 크면 클수록 또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XL이 커집니다. XL은 인덕턴스와 주파수의 비례함수입니다. 다음 얘는 XC입니다. C는 페레트의 단위입니다. X를 곱해주면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C가 뭐라고요? 캐피턴스입니다. 캐피턴스의 용량성 리액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X를 곱해주면 정전 용량에다가 X를 곱하면 용량성 리액턴스가 됩니다.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오메가 C분의 1입니다. 아까 유도성 리액턴스는 주파수 비례함수였습니다. 이번에는 2πfC분의 1입니다. 얘는 주파수가 0이면 어떻게 돼요? 주파수가 0이면 주파수가 0이다. 인덕턴스는 L이 0돼요? L이 0되면 저항소자가 저항성분이 없어졌죠.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인덕턴스는 나중에 주파수가 없으면 F가 뭐예요? 0이죠. 직류입니다. 직류되면 코일에 직류를 가했습니다. 무슨 상태가 돼요? 그렇지. 빙고. 탈락 상태가 됩니다. 전류가 무한대로 흐르니까. 자, 여러분들은 이 내용이 굉장히 처음 기본이지만 여러 가지 엄청 적용이 됩니다. 다른 분야에. 만약에 여기는 주파수가 크면 뭐 돼요? XC값은 적어지죠. XC값이 적어지니까 전류는 많이 흐르죠.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F가 크면 클수록 XC는 뭐 돼요? 분의 1이니까. 커져요? F가 크면 XC는 작아지지요. 작아집니다. F가 크면 XC는 적어집니다. 주파수의 반비례 함수입니다. XC가 전류 적어지면 전류는 XC분의 V입니다. 자, 거기까지는 아직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복잡하니까 가지 말고 우선 여기서 이제 또 두 가지를 생각합시다. 요거에 관한 기본식은 뭐냐? 항상 얼굴을 하나 그리십시오. 콧대를 세우고 이 이마 부분이 E입니다. 또 V라 하고 볼터 에이지입니다. E라는 것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하고 전압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크게 보면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했다. 걔는 뭐예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갖고 일정 전압으로 송전을 했다. 그건 전압입니다. 기호는 똑같습니다. 볼트 에이지. 단위는 볼트라 적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I고 얘가 R입니다. I는 R분의 1입니다. I는 R분의 2다. 저항은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전압에는 뭐하고? 비례합니다. 그럼 이걸 우리말로 쓰면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칙을 옴의 법칙이라 합니다. 옴의 법칙.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옴의 법칙하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옴의 법칙은 차가 많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저항이 회로에 역할하는 내용입니다. 인덕턴스는 이 두 가지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성. 유도성과 용량성이 있는데 얘가 갖고 있는 성분은 얘하고 다릅니다. 저항이 갖고 있는 것은 오로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소자입니다. 그러면 얘가 갖고 있는 것을 유도성 리액턴스고 얘는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얘는 오메가 L이고 2파이 FL이고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2파이 FC분의 1입니다. 아까 얘는 뭐가 갖고 있다 했어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배우겠습니다만 이게 저항이 갖고 있는 저항이 사는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땅에 삽니다. 여기 사는 그 저항이 여기 살아요. 여기 저항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사느냐? 코일이 살고 있습니다. 얘보다 몇 도 앞섰냐? 90도 앞서는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얘는 J의 XL입니다. 요거는 XL의 플러스 90도입니다. J는 90도를 의미합니다. 아직은 몰라도 좋아요. 전체 소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방향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하고 반대는 얘가 J이면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J겠죠. 여기 사는 놈이 바로 얘입니다. 콘덴사는 여기 삽니다. 이거는 마이너스 JXC입니다. 얘는 XC의 마이너스 90도입니다. 코일은 저항보다 90도 앞섭니다. 콘덴사는 저항보다 90도 뒤진 쪽에 살고 있습니다. 우선 사는 동네만 생각하십시오. 그래 놓고 보면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에 소자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항 축상에 살든지 인덕턴스 L 축상에 살든지 정적 용량 C 축상에 살든지 아니면 얘와 얘가 공존하는 1상 안에 존재하든지 얘와 얘가 공존하는 4상 안에 존재하든지 여기와 여기는 전기 이론에서는 그 어떤 값이라도 안 옵니다. 왜 그럴까요? 저항은 양의 실수입니다. 저항이 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2상안과 3상안에는 그 어떤 값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항끼리 있으면 그냥 더하면 되죠. 병렬이면 또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저항이 있고 인덕턴스가 있다. 하나는 방향성이 없고 하나는 방향성이 있죠.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벡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 가지 말고 저항에 대한 공부만 자 이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회로는 R과 L과
C로 구성되어 있다. 아르는 옴의 법칙에서 이런 역할을 하고 얘는 R분의 V제곱 또는 I자성 아르 또는 H 이꼴 0.24 I자성 RT 열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열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얘는 2분의 1의 Li 자성인 자기 에너지를 축적하고 얘는 2분의 1의 CV 제곱인 전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아, 자 이제 한 번만 더 집중합시다. 앞으로 한 2, 3일 지나야 내년 1월 초 정도 돼야 L과 C를 배웁니다. 올해까지는 얘만 공부합니다. 얘 공부 하루, 얘 공부 하루. 그러면 그게 직렬로 연결되면 RL 직렬 회로죠. 얘와 얘가 병렬로 연결되면 RC 병렬 회로. 얘와 얘가 직렬로 연결되면 LC 직렬 회로. 얘 세 개가 다 직렬로 연결되면 RLC 직렬회로. 그걸 하나씩 얘가 갖고 있는 특성, 얘가 갖고 있는 특성, 얘가 갖고 있는 특성을 하나씩 조합하면, 특성을 하나씩 조합하면 복합회로가 구성이 됩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각 하나의 특성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직렬로 조합하든지 병렬로 조합하든지 소자의 어떤 특성이 나타날 것이다. 자, 이제 이쯤에서 전기에너지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동네 산에 올라가서 아파트 옥상에서 전기를 바라보지 말고 아주 하늘에서 전기를 바라보는 광의의 전기에너지의 특징, 큰 뜻의 전기에너지의 특징. 첫째, 전기에너지는 생산할 때는 공해가 발생되지만 사용할 때는 무공해 에너지다. 맞아? 친환경이라고는 말을 못해. 왜? 원자력 발전은 친환경이 아니지. 석탄화력발전이나 무연탄화력발전, 석탄에너지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은 다 공해가 발생되는 에너지야. 그렇지만 앞으로 태양광발전이나 풍력발전, 기타 IGCC 이런 발전들은 무공해 에너지야. 발전 자체부터. 그러나 전기에너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자체가 전기에너지를 생산할 때는 공해가 발생되더라도 사용할 때는 무공해 에너지다. 그러면 무공해 에너지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전기에너지는 인체나 물체에 굉장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에너지다. 그럼 그 에너지를 안전하게 사용해야 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그 에너지의 특징을 알아야 돼. 전기 에너지가 내 몸속에 얼마만큼 흘렀을 때 감전이 되고 감전이 될 때 감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전류. 감전이 됐는 걸 아는데도 못 벗어나는 전류. 이런 전류의 크기에 따라서 인명이나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게 전기에너지다. 그 다음에 전기에너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에너지다. 전기에너지를 축적한다. 조그만 전기에너지는 저금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용량 전기에너지는 아직
저금 통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낮에 발전량만큼 밤에 발전을 시킨다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손해겠죠. 밤 부하는 적습니다. 발전을 많이 하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이 없으면 발전 단가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기 에너지의 특징을 완전히 알아야 된다. 전기 에너지는 생산과 동시에 소비되는 에너지다. 우리 늘 먹는 밥을 생각해 봅시다. 밥솥에 밥을, 어머니가 손님 온다고 밥을 많이 했습니다. 예상보다 손님이 적게 왔어요. 그 밥은 밥솥에 넣었다가 다음날,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습니다. 전기에너지는 예를 들어서 100을 생산했는데 낮에는 100을 썼습니다. 그럼 밤에는 100이 안 써집니다. 부하가 다 차단이 되고 안 서니까. 그러면 남는 잉여에너지가 있습니다. 그 잉여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낮에 피크타임 전력치가 걸릴 때 사용한다면 우리는 전원 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전기에너지는 아직은 저장할 수 없는 에너지입니다. 생산과 도비의 도중에 사용해야 되는 에너지입니다. 두 번째, 전기를 강의하고 전기를 알수록 전기 에너지의 특징 중에서 우선 첫 번째, 공기는 절연체라는 것. 공기가 만약에 도체라면 우리는 전기 에너지를 정말 꽁꽁 싸매가 바깥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공기는 절연체입니다. 자, 공기는 아주 좋은 절연체인데 교류일 때 센티메타당 21.1kV의 전압이 가해지면 공기의 절연이 파괴됩니다. 저걸 우리는 공기의 절연 내력이라 합니다. 직류는 30kV. 여기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직류와 교류의 실효값의 차는 루트 2배라는 것. 그래서 루트 2배의 값, 이걸 루트 2로 나누면 이 값이고 이 값에 루트 2를 곱하면 30kg가 나옵니다. 그거는 나중에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그 설명은 여러분들에게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결과치만 시험에서 물어야 되고 주관식으로 뭘 묻는다면 원리를 완전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공기는 아주 좋은 절연체입니다. 두 번째, 표피효과.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됩니다. 이만한 전선의 굵기가 있고 요만한 전선의 굵기가 있고 요만한 전선의 굵기가 있다. 표피 효과가 제일 크게 발생됩니다. 표피 효과는 뭐냐? 도체의 전류를 흘러보내면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됩니다. 요거는 적게 집중되고 요만한 전선은 거의 표피효과가 없이 면적에 골고루 나눠서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 경우는 가운데 거의 전류의 밀도가 없습니다. 도체의 전류를 흘러보내면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됩니다.
가운데 들어갈수록 전류가 적게 흐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지에 사람이 많이 살고 변두리에 사람이 적게 삽니다. 그런데 전기에너지는 반대입니다. 가운데서 바깥으로 밀어내고자 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게 우리 전기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겠어요? 전류 용량이 크면 전선이 굵어져야 되겠죠. 전하가 분포되는 공간 면적이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가정용, 소용량, 이게 옥내 배선입니다. 전류 용량이 적습니다. 전선이 간을 전선이 간으로도 된다. 송전이나 배전, 발전소에서 나오는 것은 전류 용량이 뭐합니까? 아주 크다. 아주 크니까 전선이 뭐 해야 된다? 굵어야 한다. 우리가 가정에서 PC 하나를 선다. 테이블탭에서 뽑아서 전기를 쓸 때 간으로도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선다. 간으로 되겠어요? 에어컨이 전류 용량이 훨씬 커지요. 결과는 뭐 해야 됩니까? 전선이 굵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선의 굵기는, 전선의 굵기는 허용 전류에 의해서 결정된다. 허용 전류는 뭐의 영향을 받습니까? 용량과 전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용량과 전압, 이건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시다. 표피효과,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된다. 만약에 역표피효과가 일어난다면, 인버스 표피효과, 역표피효과, 송전선의 굵기나 옥내 배선의 굵기나 큰 차가 없겠죠.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으로 집중되니까.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전하의 밀도가 도체 중심으로 가면 갈수록 약해지고 표면으로 오면 강해집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전하의 밀도가 분포되는 공간 면적이 커야 전류 용량을 많이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역표피효과가 일어난다면 도체 중심으로 전하가 흐르기 때문에 용량이 높든 낮든 전선의 굵기가 크게 차가 안 생겨도 됩니다. 전기 현상 중에서 공기는 아주 좋은 절연체다. 두 번째, 표피효과, 전하의 밀도가 도체 표면에 집중된다. 10분 쉬고 저항의 공부를 계속해 갑니다.